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 증권의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그래도 방송 괜찮으셨죠? 예,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나오시고 이제 또 일주일 쉬시는 건가요? 네,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알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중시부터 한번. 네, 미국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약세로 끝났고요. 특히 나스닥 쪽이 기술주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약세가 컸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29% 하락했고요. S&P500은 0.53%, 나스닥이 1.56%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이란 핵협상 기대감 때문에 살짝 반등도 나왔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별 상크가 없이 마무리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재차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원유도 어제는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WTI가 3% 하락한 107달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국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수도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세였는데 특히 이제 홍콩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항셍 지수가 3.8% 하락한 21,905포인트로 끝났는데 항셍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2,000선을 이제 하락을 하회를 하였습니다. 홍콩 중국 뭐 이유가 쪽은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한데 네.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조금 독자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컸었는데 최근에 약세는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세를 더 강하게 주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오늘부터 양해 개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3월 10일까지고요. 그 양해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계획대로 상당히 이제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티 그 네. 미국 쪽에서 조금씩 월가에서는 슬슬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티증권에서 미국 주식하고 글로벌 IT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을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더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수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의견은 월가에서도 소수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바닥은 지나봐야 알긴 하는데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슬그머니 지나가요, 바닥은. 그러니까 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닥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견들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될 때가 항상 지나고도 보면은 바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시는 이제 저렴하게 투자하시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의견보다도 본인이 이제 판단하에 충분히 싸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 하원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뭐 어제하고 큰 의견 차이는 없어가지고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도 뭐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신중히 하는 걸 인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25bp 상승에 무게감을 더 실어준 하루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뭐 지금 별다른 뉴스는 나온 게 없고요.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자포리자 원전 폭격 이슈 나오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렸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화가 됐다. 화재도 잘 진화됐고. 아, 진화가 됐나요? 다? 예, 화재 진화되고 방사능 유출도 없이 마무리가 됐다. 아주 다행스럽게.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게 뭐 체르노빌의 10배 수준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장관이 안 좋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 가지고. 뭐 약간 이제 러시아 위협성 발언이죠. 더 폭격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그 후속 기사는 별 문제 없이 네. 지나갔고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투가 사실은 러시아가 단기전을 계획을 했고 사실 이 정도 이상 길어질 거를 계획을 염두에 안 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완강히 이제 저항을 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도 처음에 이제 눈치만 보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무기라든지 병력만 안 보내다 뿐이지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토라든지 서방 국가 지원. 사실 이 무기 지원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전차를 상대하는데 수류탄으로 싸우는 거랑 대전차포로 싸우는 거랑 그쵸. 헬기로 싸우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러시아를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있다. 계획이 많이 틀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뭐 일정이 또 있을까요? 뭐 예, 주요 일정 뭐가 있을까요? 주요 일정은 네.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3월 9일 날 한국 대선이 있는데 아, 대선. 박 선생님 혹시 네. 사전 투표하셨나요?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예. 저랑 같이 당일 날 가서 당일 투표를 하셔야겠는데. 네. 저는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사전 투표 장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투표했는데 네. 요즘 그래도 투표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네.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네, 몇 번 찍으셨어요? 그런 건 편하시고요. 네, 민감해지면 감사합니다. 네.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란 게 사전 투표율이 17%가 나왔는데 오. 지난 대선 때 1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번에는 투표 네. 열기가 큰 것 같고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높은 거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표해야죠. 꼭. 그리고 3월 10일 날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주요 기업으로는 오라클이 10일, 리비안이 12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특징주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224달러로 마감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 종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5월에 잠깐 200달러를 하회했던 이후로 최저점으로 내려왔고요. 이게 상장 당시 시점의 가격이 24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재작년에 상장할 때보다도 가격을 밑으로 내려왔는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1억 달러인데 YOY 기준으로 10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쪽 기업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신기술을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도출을 해내서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쿼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명령문이죠. 이 쿼리를 숫자를 훨씬 이제 감소해 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해 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본 결과 2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쿼리를 그러니까 주문을 5번 정도 내야 됐던 거를 4번만 내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출액을 쿼리 주문 때마다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고객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20%의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스노우플레이크 입장에서는 매출의 20%가 줄어들겠죠. 기존 고객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죠. 당연히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고객 수를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영진에서 추산하기로 2023년 내년 매출을 9,700만 달러 감소를 우리 돈으로 1,200억 정도 감소를 예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매출 감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클라이언트 확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는 어제 이만큼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오늘 제가 저희 회사 김수진 연구원하고 통화를 해서 몇 가지 이제 물어본 게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경쟁이 심화되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연구원님 얘기로는 아직 클라우드 시장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이제 초창기일 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매출액 자체를 클라이언트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이런 영업이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업이익 이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거든요. 가격단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수점을 잘 판단해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노이즈는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 좀 열려 있다 정도 의견 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성장 섹터로 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섹터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 나름대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스노우플레이크를 한번 주시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임님 최근에 저는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최근에 연초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가고 연준이 긴축 정책의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시장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심상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이슈 조금 업데이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 과거 이제 오일쇼크 당시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문의는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일쇼크 당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시점하고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큽니다. 우선 그 오일쇼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는 이제 발발한 게 이제 이란 혁명이 1차적인 원인이었고요. 이란이 이제 혁명이 발생하면서 산유량을 이제 대폭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또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벌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에 의해서 유가가 1년 만에 이제 2배 이상으로 대폭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요. 뭐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하던 그런 나라는 뭐 굉장히 큰 타격이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다만 이제 미국 경제 자체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70년대 미국은 소위 말해서 제조업은 망가지고 일본한테 쫓기는 상태였고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상당히 좀 지출도 많고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런 오일쇼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기준금리를 11%에서 20%로 올려버렸습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그러네요. 예, 네. 러시아가 9%에서 20%. 네. 11%에서 20% 올리면은 사실은 정말로 굉장히 이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미국은 몇 년간 실업자가 수백만 명이 생기고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를 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그 뒤에는 상당히 좋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라는 시대가 다시 벌어지게 됐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최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가속화하는 원인이 있었죠. 공통점이라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당시에도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유가가 큰 원인이 되었다 정도가 공통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미국 현재 경제가 좋아요. 좋습니다. 기업 어닝이 굉장히 견조하고 어제 실업자 수도 나왔지만은 고용도 굉장히 좋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부분이죠. 이제 당시 볼커 연준 의장처럼 한 번에 10%씩이 아니라 지금은 0.25냐 0.5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연준은 의지가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현재 확고한 상태이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하고 비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나타났던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1년 작년도에 이미 고점을 찍었습니다. 연준에서 이 공급망 지수도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료도 이미 글로벌하고 미국하고 2021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고용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이제 지원금을 받던 이제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부분은 서서히 이제 해결될 부분이고요. 결국 하나 남은 거는 유가를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 국지전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뭐 이 부분만 해소되면은 그전처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기 침체를 염려하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체력 자체가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우려는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불필요하게 거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도 충분히 이제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라든지 이런 국지전 자체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러시아 기준금리 얘기를 했는데 9.5%에서 20%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말이 20%지 러시아에서 그럼 대출 받으려면 한 30-40% 금리가 30-40%인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아주 아픈 기억인 IMF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러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렵죠. 중산층이 다 이제 파탄이 나는 상황이고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구소련이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거기다 이제 뭐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거기다 그 이후 유가까지 빠지면서 결국은 구소련이 붕괴되는 데 일조를 했거든요. 약간 지금 그 모습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러시아 붕괴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 네.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거죠. 네. 사실 구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계획이 전혀 아니었고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만 썼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도 단기전에 이제 실패를 하고 이렇게 경제 제재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과연 얼마나 이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되고요. 추이를 잘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무디스가 또 러시아 등급을 엄청나게 하향을 하면서 맞아요. 뭐 러시아 뭐 거의 국가 부도에 근접한 수준의 그런 등급을 매겼잖아요. 그거는 어떤 뭐 어떤 제재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국가가 부도가 날 것 같다. 현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여러 지금 제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러시아가 마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생각은 러시아 예상 이상으로 지금 제재가 굉장히 가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연속적인 뭐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거나 아니면 투자 금지 대상이 되거나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도 강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 러시아가 느끼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뭐 신용평가기관들은 사실 규제 성격을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현재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파고님은 근데 네. 푸틴이 지금 상황이라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더 전쟁을 한다든지. 가능성 언제나 낮겠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인 추정뿐인 거거든요. 합리성을 결여된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미래를 추정할 때 배제하고 보는 건데 합리적 추정으로 보면 불가능하겠죠. 다 같이 축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역사에서는 비합리적인 일도 일어났다는 거,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뭐 역사가 모두 다 합리적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합리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사회 같이 공조해야겠죠. 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해결이 좀 되면 좀 좋겠는데 너무 변동성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너무 시황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